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물가 관련한 양호한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 달러 약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달러 약세 최대 수혜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 및 전망을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예상을 하회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2020년 8월 이후 가장 상승률이 낮았던 생산자 물가지수가 확인되면서 향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7월 FOMC를 마지막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증시는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 긴축이 완화될 전망은 그동안 달러 강세 국면을 유발한 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달러 인덱스 역시 15개월 만에 100 미만으로 하회하면서 추가 하락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 환율 전망은 추가적 달러 약세가 우세한 상황인데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 이외에도 각국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정책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운드화가 올해 최고점을 기록했고 일본 엔화 역시 일드커브 컨트롤 정책 수정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달러 약세를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 가능성에 유로존 회복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역시 달러와 강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3분기는 물론 연말 달러 인덱스는 추가적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전통적으로 환율 하락 수혜 업종에 대한 관심도 증가 중인데요. 환율 하락으로 여객 수요가 증가하고 달러화 비용 감소가 예상되는 항공업이 그중에서도 최대 수혜 업종으로 분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업종 내에서 아직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하는 종목이 다수인 관계로 업종 내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고 수급 상황이 가장 양호한 종목에 국한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 약세에 최대 수혜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은 PBR 기준 0.95배로서 업종 내 가장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여기에 최근 한 달간 기관이 340억 원 순매수, 외국인이 1,700억 원 누적 순매수해 양호한 수급 상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2분기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으로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597억 원까지 상승했지만 최근 발간되었던 리포트는 5,500억 원까지도 추정치를 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 예상은 강한 수요에 유류비 감소가 더해졌기 때문인데 2분기 항공유 평균 가격은 91.8달러로 전년 대비 37% 하락했고 직전 분기 대비로도 13% 하락했습니다. 국제 여객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중인데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장거리 노선 회복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미주 노선은 2분기 말 기준 코로나 이전 대비 공급 회복률이 90%, 그리고 구주 노선은 75% 회복한 것으로 파악되고 탑승률은 80%대 후반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탑승률이 회복하는데도 운임은 코로나 이전 대비 40% 이상 높아진 관계로 단위당 수입을 나타내는 항공사의 일도 역시 전분기 대비 1%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수기인 3분기에는 대한항공의 실적이 더 기대되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 이전 대비 장거리 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파악되면서 장거리 노선에 특화된 대한항공의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2분기 상대적으로 주가는 약세였는데요.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으로 3분기 대한항공의 주가는 다음 결합심사가 있는 12월까지는 합병 이슈보다는 실적 회복에 좀 더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 PBR 0.9배는 절대적으로도 낮지만 아시아 주요 항공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점 그리고 저평가돼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